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구름이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은요, 경주시 서면 천촌리에 있는 그 오봉산 꼭대기에 자리한 주사암이라는 곳입니다.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알게 된 주사암을 찾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근처에 갈 일이 생기면서 친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 경력이 조금 있는데도요, 친구랑 둘이 올라가면서 굽이굽이 이 험한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금 겁도 나기도 하고, 중간에 차를 만나면 어떨까,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야 했던 험한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차량을 세 대를 만났군요. 세 대를 만났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잘 피해서, 올라가는 길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길이었고요. 중간중간이 커브길에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던,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차 가지고 올라가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이 될 만큼 아주 아슬아슬하고, 험난한 길이었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풍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암벽 뒤에 돌산이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지어진 암자였는데요. 와, 여기까지 자재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나더라고요. 차로 올라가도 그렇게 만만찮은 시간을 올라갔었는데요. 한 3km 이상을 차로 꼬불꼬불한 길을 돌고 돌아 올라와야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자재들을 올려서 암자를 지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여기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주암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하고요.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영산전과 관음전, 삼성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여기에 부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요. 앞쪽으로 산성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전부 바위로 둘러져 있고요. 올라가 보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어서, 한 번은 그 근처 가시면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용한 가운데 풍경 소리를 참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풍경 소리 듣기 좋았는데요. 여기는 풍경 소리가 안 나오죠. 앞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바위도, 하나하나 바위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던 곳입니다.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도 특별해 보였던 시간이었고요. 누구랑 가도, 어떤 분이랑 가도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지었을까?
암자에서 조금 옆길로 어서올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마당바위라는 널따란 바위가 있습니다. 풍경도 좋았거니와 여기에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간간이 보이는 소나무들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소나무도 너무 멋졌답니다. 절벽처럼 보이는 저곳이 마당바위입니다. 마른 잎 하나하나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알수 없는 열매도 정말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맑지 않았는데도 풍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기 친구가 보이죠? 정말 제겐 특별한 친구입니다. 간간이 여행객분들도 만났는데요. 그 중에 몇분 여기서 사진을 찍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했었는데요. 정말 그마저도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기 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아찔하답니다. 이 마당바위에서 저 앞으로 보이는 산봉오리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만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을까? 우리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자고 한 아름다운 시간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발길을 서둘렀는데요. 내려가는 길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올 만하더라고요. 친구랑 벌벌 반쯤은 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내려왔습니다. 올라간 경험 때문일까요? 또 올라가라면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험난한 여정이었는데요. 친구와 함께 만든 소중한 추억 덕분에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산행을 하셔도 좋을 만한 높이에 있는 주삼 여러분들 가까이 가신다면 꼭 들려보세요. 왕 추천 드립니다. 꼭 들려보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